경상북도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 투자 1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에 성공한 주현일 전 경산시장과 조지현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 발전을 위한 꾸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첫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의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 투자 10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는 공공재정에 의존한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은 지역의 획기적인 성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투자만 가능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최우선 과제로 관주도 재정주도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확실하게 전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투자펀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함께 운영할 경상북도 자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공공재정 500억 원과 민간금융 500억 원을 더한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민간금융보다 낮은 이자율, 후순위 채권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낮추고 지방정부가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돈의 흐름을 잘 아는 금융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공공의 정책 기획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기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상북도는 의료복지와 문화관광, 농업, 산업 인프라 분야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입자 치료기기 도입과 암센터 건립 등의 의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관광 분야에서는 시군마다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안동소주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저장고를 공공이 마련하는 등 민간 대학과 협력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 등 민간 투자를 통한 분야별 사업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자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해서 시스템을 완비하고 시군 시장 군수리 특혜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일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7월 민간 투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올해 하반기 민간 출자 금융을 모집하고 연말에는 자체 펀드를 출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해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에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대구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기념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 임명 주체가 시장이라 결국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시장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산시가 26일 지역의 수건 사업인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에 성공했다며 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과 조지현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유치 과정과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산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 기자회견. 조현일 경산시장은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친 산업자원부 설득 과정, 특혜와 형평성 문제 등 극복 과정과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5만 평 규모로 계획됐지만 산업자원부와의 타당성 심사와 승낙 과정에서 3만 3천 평 규모로 면적이 줄어들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 구조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변경안은 2단계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중 일부를 유통상업시설 용지로 변경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입주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지식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안입니다. 경산시는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 취업 효과 13,651명, 생산 유발효과 1,49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590억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경산의 소비시장으로 오롯이 솎아낼까? 조지현 국회의원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산시장과 함께 경산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심의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또 산업부 장관을 또 만났었고 지난 그 23일에도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함께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수건 사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설득을 드렸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관광, 문화, 쇼핑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대구 군의군 의뢰 출마해 당선된 강대식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구 군의군 의뢰 출마에 재선에 성공한 강대식 당선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은 주민들의 지지와 함께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당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구민과 또 군의 군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는 민심이 굉장히 매서웠던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우리가 많이 받지 못했다. 뭐 저부터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반성과 또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시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셨습니다. 동구의 백년대계, 군의의 천지개벽입니다. 100년을 정말 염두에 두고 세운 공약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지도 느껴지는데요. 혹시 경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세 이하 영아들의 어떤 4년간의 어떤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약 한 21%가 줄어들었어요. 4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군인은 또 인구 소멸 지역 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지방 소멸 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 그다음에 군의 천지개벽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또 뭐
공항의 적기 개항, 후적지 개발, 군부대 이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드시 우리 군이나 우리 동구가 소멸지역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그런 지역으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그래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심과 또 혁신도시 지역에 세운 공약도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조금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구라든지 군의관 내에는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타 지역으로 가서 뭐 이렇게 내진을 한다든지 또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연구 중심의 대형 병원을 우리 왜 혁신 도시 안에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혁신 도시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내에는 보면 지금 뇌연구원도 있죠. 임상실험센터도 있죠. 대구 한의대 부속병원도 그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연구 중심의 대형 종합병원을 우리 첨단복합단지와 연계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면 뭐 의료 서비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이고 2차 공공기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활성화가 한 15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2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안에 유치를 한다면 아마 혁신도시가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약에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질문은 없었지만 연구중심병원이 들어선다면 기존에 있던 병원의 분점 같은 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전인지 신설인지 어떤 쪽으로 청사진을 좀 그리고 계실까요? 병원을 신설한다. 특히나 거기는 뭐 이렇게 치료 위주라기보다는 연구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대적 트렌드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우리 첨단으로 복합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점보다는 네. 병원이 신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죠. 네, 긴 호흡을 고려하면서 군의와 동구의 미래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끝으로 구민들과 군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동구 군민과 또 우리 군의 군민 그 시청자 여러분 다시 4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울보다 더 살고 싶은 동구 아기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군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군민과 군민들 함께 발맞춰서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잘 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주어진 소명 끝까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강대식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내에서 첫 번째 발생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상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작업을 한 60대가 식욕부진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모두 198명으로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